오리의 희극 르신 1922년 러시아의 맹인시인 에로센코 군이 그의 기타를 끼고 베이징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어 나에게 괴로움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 적막하군요, 적막해. 사막에 있는 것처럼 적막하군요. 틀림없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태껏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오래 살다 보니까 향기로운 난초가 핀 방에서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한다는 격으로 나에겐 그저 몹시 소란스럽게 생각될 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소란스럽다는 것이 어쩌면 바로 그가 말하는 적막한 것인지도 모른다. 내게 베이징은 봄과 가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베이징 토박이들은 지구의 온기가 북상했는지 전에는 베이징이 이렇게 따뜻했던 일이 없었다고들 한다. 하지만 나만은 아무래도 봄과 가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늦겨울과 초여름이 꼬리를 물고 있어 여름이 지났다 싶으면 곧장 겨울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런 늦겨울과 초여름 사이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어쩌다 한가한 틈이 나서 에로센코 군을 방문했다. 그는 줄곧 중미군의 집에서 묵고 있었는데 내가 갔을 때에는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이 들어 세상이 매우 고요했다. 그는 혼자 자기 침상 위에 기대어 길게 드리운 금발 사이로 두툼한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오래전에 유람했던 땅, 버마, 그 버마의 여름밤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런 밤이면 하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버마에서는 어디든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집 안에서도 풀숲에서도 나무 위에서도 모두 벌레가 우는 소리인데 각가지 소리가 어우러져 합주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사이사이 때때로 쉑쉑하고 뱀의 우는 소리도 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벌레 소리와 조화되어서 그는 깊이 생각에 잠겨 마치 그때의 전경을 떠올리려고 하는 듯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 기묘한 음악은 베이징에서는 분명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다 해도 나로서는 변명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마저 먹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베이징은 개구리 울음소리조차 들을 수 없군요. 그는 다시 탄식하며 말했다. 개구리 울음소리야 들을 수 있지. 이 탄식에 오히려 나는 용감해져서 이렇게 항의했다. 여름이 되어 큰 비가 내린 뒤에는 많은 두꺼비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요. 그것들은 모두 웅덩이 속에 있는데 베이징에는 도처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그런가요? 며칠이 지나자 과연 나의 말이 증명되었다. 에로센코 군이 10여 마리의 올챙이를 산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사다가 그의 창밖에 있는 안마당 복판에 있는 작은 연못 속에 넣어주었다. 그 연못은 길이가 석자 너비가 두자 정도로 중미군이 연꽃을 심으려고 판 연못이었다. 그 연못에서 연꽃이 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개구리를 기르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올챙이는 때를 지어 물속을 헤엄쳐 다녔다. 에로센코 군도 언제나 그것을 둘러보곤 했다. 언젠가 아이가 에로센코 선생님 저것들이 발이 났어요? 하고 말하자 그는 무척 기쁜 듯 그래 하며 웃었다. 그러나 연못 안의 음악가를 양성하는 것만이 에로센코 군의 일이었다. 그는 늘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제나 여자는 가축을 길러야 하고 남자는 마땅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만나면 꼭 뜰에다 배추를 심으라고 권했다. 중미 부인에게도 누차 벌을 쳐라, 닭을 길러라, 돼지를 길러라, 소를 길러라, 낙타를 길러라 하고 권했다. 나중에 중미군의 집에서 정말로 많은 병아리를 키웠는데 그것들이 뜰 안을 돌아다니며 최송화의 싹을 모두 쪼아 먹어버렸다. 아마 거의 권고의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 후부터 병아리 파는 농부가 자주 찾아왔는데 찾아올 때마다 병아리를 몇 마리씩 사곤 했다. 까닭인즉 병아리들은 쉽게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더위를 먹어 별로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마리는 에로센코 군이 베이징에서 쓴 유일한 소설 병아리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어느 날 오전에 그 농부가 뜻밖에도 오리 새끼를 가지고 왔다. 오리 새끼들은 꺄악꺄악 울고 있었다. 중미 부인이 안 사겠다고 말했는데 마침 에로센코 군이 뛰어나왔다. 그들이 오리 새끼 한 마리를 거의 두 손에 쥐어주자 오리 새끼는 손 안에서 꺄악꺄악 대며 울었다. 그는 이것도 귀엽다고 여기서 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모두 네 마리를 한 마리에 80립씩 주고 샀다.
오리 새끼는 정말 귀여웠다. 온몸이 계란빛으로 땅바닥에 놓아주면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서로 불러대서 언제나 한데 모여있었다. 모두들 의논하여 내일은 미꾸라지를 사다가 먹여주자고 했다. 에로센 구군이 말했다. 미꾸라지 값도 내가 내기로 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강의를 하러 나갔고 모두들 흩어졌다. 잠시 후에 중미 부인이 찬밥을 가지다가 오리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먼 데서 물살을 내치는 소리가 들렸다. 뛰어나가 살펴보니 네 마리의 오리 새끼가 연못 안에서 목욕을 하면서 연방 물속으로 곤두박질을 하며 무언가를 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놈들을 물 밖으로 끌어냈을 때에는 온 연못이 이미 흙탕물이 된 뒤였다. 한나절쯤이 지나고 물이 맑아졌길래 들여다보니 진흙밖에 삐죽이 솟은 가느다란 연뿌리 몇 줄기만 보일 뿐이었고 막 발이 생겼던 올챙이는 한 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에로센코 선생님 없어졌어요. 개구리 새끼가. 저녁 무렵에 대해 아이들은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제일 작은 아이가 서둘러 일러주었다. 뭐? 개구리가? 중미 부인도 나와서 오리 새끼가 올챙이를 먹어버렸다는 얘기를 하였다. 저런 저런 그는 중얼거렸다. 오리 새끼의 노란 틀이 변할 무렵 에로센코 군은 그의 모국 러시아가 못내 그리워 총총히 치타로 떠나가 버렸다. 사방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무렵에는 오리 새끼도 많이 자랐다. 두 마리는 하얗고 두 마리는 얼룩박이었는데 이제는 깨악깨악 울지 않고 깨깨거리며 울었다. 연못도 그들이 마음껏 돌기에는 이미 너무 좁았다. 다행히도 중미군이 사는 집의 지세가 몹시 낮아서 여름에 비가 한번 내리기만 하면 온 마당 가득히 물바다가 되었다. 오리들은 매우 기뻐하며 헤엄도 치고 물에 잠기기도 하고 날갯짓을 하며 깨깨 울기도 했다. 지금은 또다시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오려고 한다. 에로센코 군으로부터는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대체 어디에 가 있는 걸까? 네 마리의 오리들만이 아직도 사막 위에서 깨깨 울어댈 뿐이다.